이 신문 20답 이거 뭐지? 아일님은 어떤 사람일까요? 귀여워. 때때로 자기도 자신을 알기 어려워요. 그래서 준비했어요. 질문과 답을 하면서 아일님에 대해 알아가 봐요. 알겠어요. 몇 가지 물어볼게요. 어디든 놀러 갈 수 있다면 셋 중 어디로 가고 싶어요? 큰일 났다. 이 질문으로 나는 20분 정도 고민할 수 있어. 만약 여러분들에게도 화성으로 갈 수 있는 화성 2주의 그런 자격이 주어진다면 가실 겁니까? 저는 바다로 갈게요. 저는 겁쟁이라. 다음 중 선물로 어떤 걸 받고 싶어요? 소설책, 상품권, 최신 전자기기. 마지막이에요. 아이님이 가장 활기찰 때는 언제인가요? 일단 아침은 아니야. 낮 아니면 밤인데. 낮에 그래도 좀 힘이 있지. 좋아요. 아이님에게 맞는 질문지를 가져올게요. 가져온 질문지는 제가 지구에 머물 때 썼던 질문들이에요. 시작해볼까요? 아이님의 별명은 뭔가요? 친구들이, 여러분들이 저를 뭐라고 부르죠? 아일님. 억울아일, 부엉아일. 난 아일님이래. 혈액형은 뭐예요? 저는 B형입니다. 저는 U형입니다. UU. B형입니다. 그렇구나. 아일님 좋아하는 치약 맛이 궁금해요? 나는 민트? 민트 맛 치약. 가장 기본 딸기 맛? 안 먹어본 지 오래돼서 모르겠는데요. 진짜 맛있나요? 귀여워. 저랑 비슷해요. 아이님의 잠버릇은 뭔가요? 나는 잘 때 옆으로 자. 새우처럼 잔다. 약간 그런 게 필요해. 좀 약간 안을 만한 인형이 필요함. 너무 긴가? 발 사이즈는 몇이에요? 발 사이즈? 귀여워. 나는 245야. 정 사이즈입니다. 아하. 매력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나? 나는... 맞아, 왜 245cm야? 미리 아니야, 미리? 의심이 많다? 의심이 많은 매력. 맞아요? 어떤 타입의 사람이 싫어요? 저는 주변을 안 보는 사람. 제일 좋아하는 혹은 좋아했던 과목? 난 선생님 따라 많이 갔어. 나는 경제 선생님을 좋아해서 경제를 좋아했어. 싫어하는 날씨? 눅눅한 날씨. 저는 사람 따라 많이 가더라고요. 사람이 좋으면은 그냥 모든 게 다 좋아. 살면서 제일 힘들었던 기억은 뭔가요? 늘 지나간 날이 가장 힘들게 느껴지지 않나? 다크소울, 맞는 것 같아. 다크소울 때. 수학 선생님 좋아했는데 수학은 싫어했어요? 그럴 수도 있지. 맞아, 맞아. 그랬군요. 잘 견뎠어요. 토닥토닥. 갑자기 질문. 지금 생각나는 사람 누구예요? 저는 요즘에 잘 보고 있는 나루토 씨가. 생각나. 아이니 뽀뽀해주고 싶은 대상이 있다면은? 아무한테도 안 할래. 없어. 저리 가. 지금 당장 떠나면 어디로 가고 싶어요? 나는 갑자기 제주도 이런 데 가고 싶다. 제주도. 제가 제주도를 딱 한 번밖에 안 가봤거든요. 나는 아이폰을 쓰고 있어. 휴대폰 제외하고 항상 가지고 다니는 물건? 지갑. 그렇군요. 이번엔 조금 철학적인 질문을 드려볼게요. 아이님, 삶의 이유는
무엇인가요? 맛있는 음식을 먹기 위해 삽니다. 멋지네요. 무인도에 딱 하나만 가져간다면 뭘 가져가실 거예요? 텐트요. 귀엽죠? 얘 이름이 궁금이에요, 궁금이. 무인도 가기 전에 먹고 싶은 음식 딱 하나만 고르면? 킹크랩. 다음에 같이 먹어요. 이거 다음에 뭐 하실 거예요? 저녁을 먹할 거야. 마지막으로 사람들에게 어떤 모습으로 기억되고 싶어요? 그런 사람이 있었지. 좋아요. 감사해요. 답변에 정리하고 있어요. 그냥 아마 정리를 해서 나오는 것 같아요. 궁금아. 아일님의 친구들은 아일님을 아일님이라고 불러요. 혈액형은 B. 발 사이즈는 245cm랍니다. 민트 맛으로 닦는 것을 좋아해요. 잘 때는 새우처럼 잔다. 안을 만한 인형이 필요함. 아이님이 생각하는 자신의 매력은 목소리, 히읗, 매력, 멋지죠? 그런데 주변을 안 보는 사람한테 호감을 느끼기 힘들대요. 학교 다닐 때 경제 과목을 좋아했어요. 잘했는지는 비밀이에요. 눅눅한 날씨 같은 날에는 밖에 나가기 싫어져요. 살면서 제일 힘들었던 경험은 다크소울 때. 그래도 없어 저리가 생각하면 뽀뽀해주고 싶어요. 여기 내가 이상하게 이야기해가지고. 당장 어딘가로 떠난다면 제주도, 아이폰, 지갑을 가지고 가겠죠? 아이님이 생각하는 삶이란 맛있는 음식을 먹기 위해 삽니다. 무인도에 가야 한다면 가기 전에 킹크랩을 먹고 텐트를 가져가요. 지금 생각나는 사람은 나루토 씨가 조금 있다가 저녁을 먹할 거예요. 사람들은 아이님을 그런 사람이 있었지 모습으로 기억한답니다. 아이님 최고.